국립해양수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오늘도 해상활동하기 큰 어려움 없는 바다가 예상됩니다. 물결과 바람이 거세지 않겠는데요. 하지만 서해안과 제주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해상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해무 CCTV입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네요. 바다도 보시는 것처럼 평화롭겠습니다. 0.1m 안팎으로 물결 잠잠하겠고요. 초속 4m 내외의 바람이 솔솔 불겠습니다. 포항 해무 CCTV입니다. 평온해 보이는 풍경처럼 바다의 물결도 0.4m 안팎으로 잔잔하겠습니다. 바람도 가볍게 불겠으니까요. 안전하고 행복한 해상활동 되시기 바랍니다. 군산 조예관측소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잔잔한 바다를 볼 수 있겠는데요. 0.1m 안팎의 파고에 산들바람이 불겠습니다. 이어서 조석정보입니다. 인천에서 보시죠. 오후에 나타나는 저조 시각은 2시 30분이 되겠고요. 해수면 높이는 255cm로 예상됩니다. 이후 바닷물이 서서히 차오르면서 오후 8시 13분에는 673cm로 고조가 나타나겠습니다. 마지막 조류 정보입니다. 맹골 수도에서 오후에 발생하는 최강유속 보시죠. 오후 2시 47분은 1.7노트 세기로 북서방향의 밀물대가 되겠고요. 오후 9시 10분은 3.6노트 세기, 남동방향의 썰물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